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BTS 정국님의 고소한 불마요 들기름 막국수를 먹어볼 거예요. 이 레시피는 BTS 정국님이 직접 공개한 레시피인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온으로 압착한 생들기름 100% 4숟가락, 참소스는 2숟가락, 집에 불닭소스 이 정도는 다들 있으시죠? 불닭소스 1숟가락, 이건 없어서 편의점에서 사왔어요. 불닭마요 1숟가락, 마지막으로 계란 노른자를 넣고 섞어주면 되는데 저는 먹기 전에 섞을게요. 그 다음 메밀면을 삶은 뒤 찬물에 잘 헹궈서 그릇에 담은 다음 소스를 뿌리고 김자반을 뿌려주면 되는데 저는 가장 기본인 것 같은 광천김 김자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모던한 느낌으로 가운데 쭉 김자반을 뿌려주고 그 위에 계란 노른자를 올려주려고 했는데 어디에 넣어야 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른자가 좀 더 돋보이도록 검은 김자반 위에 나란히 올려줬습니다. 근데 올려놓고 보니까 뭔가 좀 도둑놈 같기도 하고 자꾸 뭔가 아이컨택이 되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그리고 함께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 사이드로 만두를 준비해봤어요. 막국수에 만두를 같이 먹는 건 국룰이잖아요. 그래서 매콤한 막국수와 잘 어울릴 고기만두를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불닭마요가 해물이랑 은근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새우만두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독오독 새우살 씹히는 소리가 잘 들리는 만두였으면 좋겠네요. 찜기에 8분간 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먹을 음료로 춘풍 막걸리를 준비했습니다. 춘풍 막걸리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중 하나가 차가운 얼음잔에 따라서 원샷을 하는 거래요. 매콤한 들기름 막국수를 먹다가 시원한 막걸리를 같이 곁들이면 이야 미쳤다. 진짜 생각만 해도 저는 침이 추룹추룹하네요.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아 그런데 준비하다 보니까 더워서 시원한 막걸리 먼저. 짠! 아, 너무 신난다. 이거 소스를 처음 만들어서 바로 먹어봤을 때는 들기름 맛이 나는 불닭 마요 같은 느낌인데 되게 살짝 깔끔하고 매콤한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노른자를 섞으니까 거기에 약간 크리미한 느낌이 조금 더 강해지면서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데 김자반이랑 같이 먹으니까 풍미가 이제 더해져서 맛있네요. 교자랑
제가 새우만두를 준비했던 이유가 불닭마요를 오징어 같은 거 찍어 먹으면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함께 준비를 해봤는데 둘 다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고기만두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 BTS 정국님의 들기름 막국수를 먹어봤는데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뭔가 매콤한 비빔막국수가 먹고 싶을 때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 제가 보기에는 불호는 아예 없을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그리고 정국님이 여기에 이제 업그레이드 레시피로 양파랑 고춧가루, 다진 마늘을 넣는 레시피를 추가로 설명해 주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만들어 드실 거면 조금 더 수고스럽더라도 업그레이드 레시피로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기본 레시피에서 뭔가 사실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 그 느낌을 바로 빡 잡아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신나게 다 먹었지. BTS 정국 들기름 막국수 업그레이드 레시피 먹어보니 무조건 이거야. 홍사운드.